자, 그러면서 관리 인사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요.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인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인재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예전에 석영업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석영업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초당 사거래 한 사람으로 유명한 시인인 낙빈왕이 토무조격이라는 경문을 써서 사람들을 모은 적이 있었어요. 이 경문을 읽고 무측천조차도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아, 이런 인재가 왜 나에겐 없는가 하며 안타까워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 경문에는 한 움큼의 흙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육척의 고독한 몸을 어디에 기탁할까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 구절을 보고, 와, 너무 잘 썼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아, 이 낙비낭이라는 이런 인재가 이 민간에서 유랑을 하고 있는데, 중용을 못하다니, 이것은 재상의 잘못이요 하면서 재상을 책망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측천은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인재들을 학벌과 문벌에 구애받지 않고 관직에 등용을 시켜서 새로운 신진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천여 명의 새로운 신진 관리들을 등용해서 인재 발굴, 세력과 세대 교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두뇌와 수족이 되어줄 국문학사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 젊은 인재들을 대거 기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무측천의 통치 이념과 논리적 기반을 만드는 어떤 기반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가게 되죠. 자, 그녀가 발탁한 인물들 하면 한 번씩 들어본 인물들일 텐데요. 적인걸. 적인걸은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하죠. 적인걸, 이소덕, 요숭, 소량사, 장간지 등 청렴하고 능력 있는 재상들을 발탁해서 정치의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또 여인이 있었는데요. 주로 관리들은 남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측천의 최측근이 된 아주 지략이 뛰어난 여인으로 상간와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간이라고 해서 무측천을 폐위시켜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던 재상이 죽음을 맞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상간와나가 이 상간이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과거를 털어내고 그녀를 발탁했던 것이죠. 이 상간와나라는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니까 꼭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훗날 당현종의 개헌의 치를 낳은 것은 이 무측천의 무주의 치다라고 평하는 이 긍정적인 평이 또 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평이 많은 것은 민생이 굉장히 안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공포 정치를 했음에도 세제 개혁하고 행정 개혁하고 하면서 이 모든 혜택들이 다 백성들에게 돌아갔던 겁니다. 무측천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백성들이 잘 살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모색을 했는데요. 특히 농업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귀족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귀족들이 이 농민을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고, 농경지 넓히고 수리를 관계하고, 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양잠을 장려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무측천 시대에는 식량 부족 현상이 거의 없었대요.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된 시대가 오게 되니 인구가 고종 시기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황족이나 귀족들이었고, 이 무측천이 통치한 거의 50여 년의 기간 동안 농민이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단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무측천은 국방 정책도 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670년 당에 편입되었던 토번족, 그리고 679년 동돌거리 당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토번족의 반란은 가차없이 응징을 해요. 이 동방 실크로드 요충지인 안서사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토번족은 여러 번 전투를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채찍을 줬으면 또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종의 양녀인 이 문성공주를 태번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문성공주를 이야기해 볼 날도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 돌궐은 사실 당으로 끌려갔던 유민들을 되찾고 싶어 했는데 돌궐과 전쟁을 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다 라고 판단을 했던 무측천이 이 돌궐의 유민들을 풀어주고 당의 신민으로 받아들여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돌궐적은 이후 당나라를 위협하는 하북의 거란족을 두 번이나 물리쳐 주면서 무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조영이 발해를 세울 당시가 바로 이 무측천의 시대입니다. 이 대단한 무측천을 상대로 발해를 세운 거죠. 자, 거란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틈을 타서 뭐 걸걸 중상을 필두로 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이 요동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당나라 토벌당과 붙어서 승리를 한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게 되는데요. 대조영이 점점 강성해지자 무측천이 결국 발해가 고구려 후손임을 인정하고 나라로 인정하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좀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이 대목에서 무측천과 맞짱을 떠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조영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다시 이제 무측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 부분을 이야기했으니 다시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측천이 공포 정치를 한 것과 또 함께 비례적으로 후대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가 개인적인 스캔들, 그러니까 남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음탕한 요부였다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측천은 공학부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20세 전후의 미소년을 모아서 자신의 잠자리 수발을 들게 했던 겁니다. 무측천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 늙어가는 거. 그래서 늙지 않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했는데 이 젊은 남자를 옆에 두고 양기를 보충하면 늙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을 옆에 두었던 것인데 무측천의 사랑을 받던 남자 중에 풍소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길거리에서 뭐 고약 이런 걸 팔던 양아치였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치는 중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생겨요. 그래서 무측천의 딸 태평공주의 눈에 들어서 원래는 태평공주의 애인이었다고 해요. 너무 잘생기고 거기다가 또 남자스러운 힘도 좋았던 이 풍소보를 이 태평공주가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풍소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무측천은 그를 수석 남총으로 삼게 되죠. 무측천은 풍소보에게 명당을 건축하는 일을 맡기는데요. 그러니까 절을 건축을 한 거죠. 1년도 되지 않아서 거대한 명당을 건축하고 명당 북쪽에 무측천이 예불을 할 수 있도록 5층 규모의 천당을 건축했는데 3층에 딱 올라서면 명당이 잘 보이도록 건축을 한 겁니다. 건축한 명당이 너무나 멋졌기 때문에 풍소보는 그 공을 인정받아서 정삼품 자위위 대장군의 관직과 양국공이라는 자기까지 받게 돼요. 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서면 하는 거 있죠. 내가 말이야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또 온갖 못된 짓 하게 됩니다. 예. 황궁을 드나들 때 천자의 마차를 타고 그리고 수십 명의 환관이 뒤를 따르게 하고 또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야 이대로 뒀다가는 이 황후의 머리 꼭대기에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태평공주가 자객을 시켜 이 풍소보를 암살했다고 합니다. 자, 무측천의 사랑을 받은 또 다른 남자들 이야기 해볼까요? 장력지와 장창종은 형제였어요. 둘 다 엄청난 미모 뿜뿜하는 남자였는데다가 또 잠자리 능력까지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젊은이였다고 해요. 이 무측천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공학부를 둔 것인데 이 두 사람이 공학부를 관리했는데 이 공학부 안에 72명의 남자들이 항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남자들을 대기해서 무측천에게 대령을 하면서 점점 힘을 키운 이 장력지 장창종은 또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외간 매직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재상 장간지가 정변을 일으켰을 때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기를 많이 받아서인지 무측천은 나이가 들어도 피부에 빛이 나고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기를 드리는 그런 노력 외에도 개인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피부에 좋다는 익모초를 차로 마시고 또 익모초로 세수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대추, 매실 등의 을 사용해서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로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익모초가 피부에 좋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무측천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자 황실과 조정에서는 무측천이 누구를 후계자로 둘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셋째 아들 중종 이현은 여릉왕후로 강등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막내 예종 이단이 있었죠. 그리고 무측천은 조카를 굉장히 신임했다고 했잖아요. 그 조카 무승사가 혹시 다음 황위를 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황위 물망에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무승사 자신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중신 적인 걸 이소덕이 무측천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아, 폐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폐하는 아들과 조카 중에 누구에게 더 정이 깊고 누구를 더 신뢰하십니까? 이제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들한테 황의를 물려줄 겁니까? 아니면 조카한테 물려줄 겁니까? 라고 묻는 건데 무측천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꿈속에 커다란 앵무새의 양쪽 날개가 잘려지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겠느냐? 해몽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적인걸이 그 앵무새는 황제폐하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아들을 바로 세우면 이 양날개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해몽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어서인지 무측천은 유배지에 있던 이 중종 이현을 다시 불러서 태자로 복귀를 시키게 되죠. 자, 그러자 혹시 내가 황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꿈꿨던 무승사가 조카는 너무나 큰 실망을 해서 병을 앓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04년 말 이제 80살이 되었어요. 무측천은 굉장히 오래 살고 있다. 그렇죠? 80살이 된 무측천이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니까 국정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때 일을 놓칠 수 없다라고 했던 재상 장간지가 병력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미 좀 나이도 많고 병이 들었던 무측천은 아들 이현에게 강제로 양위를 해서 이현은 중종으로 즉위를 하면서 나라 이름이 다시 당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무측천이 되면서 이제 주나라가 되었었는데 다시 당나라가 된 것이죠. 자, 이로써 무측천의 주나라는 1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측천은 황제로서 15년을 지냈던 궁을 떠나 상양궁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극도로 쇠약해져서
결국 705년 겨울, 그러니까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그 이듬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신이 죽음이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느꼈던 무측천은 중종, 예종, 무삼사, 그리고 뭐 태평공주, 뭐 대신 등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자신이 이제 왕항우, 소숙비를 죽이고 그 일족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그 일족들과 그리고 고종의 신하, 저수량, 한원, 유상 등을 모두 사면하라 라는 지시를 내리고 자신의 존호를 측천무후 여황제에서 황제를 빼고 측천대성황후로 고치게 합니다. 그리고 고종의 능에 합장해 달라라는 유언과 함께 자신의 묘비에는 아무것도 새기지 말라라는 유언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녀의 비는 글자가 없는 비여서 무자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측천은 죽어서 측천무후가 되었습니다. 자, 역사적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중국 유일의 여황제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측천무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죽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일족들로 친아들을 포함해서 93명을 죽였다고 하고 그 중에서 23명이 자신의 가족과 친족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대역죄에 연루된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공포정치를 하기도 했으니 이런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정치감각이 뛰어났었기에 현종이 즉위를 해서 전성시대를 이어가게 만든 인물로 그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측천은 스스로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의 아내, 그러니까 황후, 뭐 황태후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여자라고 해서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기에 사람들을 숙청해서라도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이 당시에 당나라가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국이어서 강한 정치를 행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이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잔인한 공포 정치를 행한 것인데 이걸 뭐 다 두둔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시대상과 그녀의 능력을 조금은 이해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살짝 두둔하는 말을 해보기도 합니다. 측천무후의 성향을 잘 알 수 있는 그녀가 남긴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하고픈 일을 못한다고 울고만 있지 말라. 나는 아버지 무사하게 후처소생 둘째 딸로 태어나 14살 최말단 후궁 제인이 되어 당태종 이세민을 감으로써 섬겼다. 황궁생활 초기 나의 경쟁자는 여자였으나 비구니로 물러앉았다가 태종의 아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황궁으로 돌아와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생산하며 황후가 된 후부터 나는 남자들과 힘겨운 전쟁을 시작했다. 장손 무기를 내쳤고 상간이를 처형했으며 심지어 나의 4명의 아들마저 차례로 버렸다. 내 나이 67세, 여자든 남자든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고 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제 황제가 되어 천하를 다스렸다. 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 유일의 여황제 무측천, 측천무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